암을 극복한 두 번째 스타. 집에서 만나볼까요? 집안 곳곳 장식하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책장 가득 쌓여있는 수많은 대본집까지. 이게 제가 이제 촬영했던 대본들이에요. 제가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리 뜯고 싸운다든지, 그리고 이제 맞는 역할도 대신 많이 했어요. 데뷔 40년 차 여러 드라마에서 명품 감초 역할을 맡은 그녀. 출연한 작품 수만 약 1,800편으로 다작의 여왕인데요. TV만 틀면 나온다고 별명이 틀면 나와라고요. 배우 김이라 씨입니다. 암을 극복한 그녀의 옷방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이것. 바로 곳곳에 놓인 수많은 모자들인데요. 이게 제가 아팠을 때 쓰던 모자들이에요. 제가 유방암이었어요. 항암치료 한 번에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너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써서 가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경각심을 갖는 거죠. 2020년 유방암 진단으로 모든 연기 활동을 중단했던 희라 씨. 항암 치료 한 번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릴 만큼 2년에 걸친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온몸이 막 이렇게 퉁퉁 붓더라고요. 여배우로서 내 모습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게 거울 볼 때마다 너무 흉측스럽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하다가, 또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너무 암이라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거의 울면서 지낸 것 같아요. 배우로서의 삶을 통째로 앗아간 유방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것과 유방암 증상을 지나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뭐 유방암 뭐 이런 암이 올까 싶어가지고 좀 그 전조 증상이 온 걸 무시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누워서 쉬어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 와요. 가슴 윗부분에 송곳으로 푹푹 찌르는 것처럼 따끔따끔하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장이 달하는 종이에는 그녀가 암과 싸웠던 2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암 걸렸을 때 검사했던 검사지들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2년 동안 회복되는 과정을 담은 검사지. 처음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났었는데요. 수치들을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많이 아팠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처음 암이라는 진단 받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왜냐면 왜 하필 이런 게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앞으로 연기자로 성공도 못했는데, 더 해야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2년간의 항암치료보다 괴로웠던 건 좋아하는 연기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